안녕하세요. 카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이서은입니다. 골수섬유증은 혈액세포를 오히려 과도하게 만들어내던 이런 골수증식 종양이었던 상태가 골수가 점점 그런 섬유화 물질로 차오르게 되는데 그 섬유화가 진행이 됨에 따라서 골수가 그 공장에 재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혈액세포의 양이 현저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 때문에 적혈구가 부족하게 되면 빈혈이 일어나게 되고 또 이제 혈소판이 부족하게 되면 혈소판의 원래 하는 역할이 이제 지혈작용이다 보니까 출혈의 위험이 증가하게 됩니다. 또 이외에도 야간발한이나 체중감소 또 이제 발열 등의 그런 전신 증상이 나타나게 되고 신체는 점차 이제 쇠약해진다고 느끼시게 됩니다. 적혈구 수치나 혈소판 수치가 떨어지거나 그 검사 결과 중에 젖산 탈수소 효소가 오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비장비대로 인해서 그 복부 팽만감이나 아니면 복부 불편감 그리고 이제 피로하고 활동성이 감소하고 집중력 문제와 같은 그런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런 다른 암에서처럼 뭐 1기, 2기, 3기, 4기 이런 병기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 질환에서는 이제 환자가 얼마나 위험에 처해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해서 검사 결과 등을 바탕으로 저위험군, 중간위험군, 고위험군으로 분류하고 그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계획하게 됩니다. 저위험군의 경우에는 환자의 주된 증상이나 그래서 합병증을 치료하기 위한 지지요법을 시행하고 상대적으로 고위험군의 경우에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을 시행합니다. 그러나 동종조혈모세포 이식은 그 이식으로 인한 부작용의 위험이 상대적으로 있기 때문에 고혈형의 환자라든가 또 동반질환 이런 것 등을 다 고려를 해갖고 이식을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식이 가능하지 않은 환자들의 경우에는 그래서 비장비대나 전신 증상의 개선을 위한 이제 1차 치료 약제로서 록소리티니, 1차 치료에 실패했을 경우에 2차 약제로서 페드라테닙 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골수섬유증의 비장비대나 그 전신 증상의 개선을 목표로 했던 많은 임상 연구들이 이미 있었고요. 또 최근에는 이에 더해서 삶의 질 향상이나 나아가서 생존 기간의 연장을 위한 연구들도 굉장히 많고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진단을 받으셨을 때 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약제의 효과가 미비하거나 치료 반응이 없을 때에는 새로운 임상연구 참여를 해볼 기회를 가질 수도 있기 때문에 의사와 꼭 상담해 보실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